근데 이거 21세기의 시발입니다. 예. 소위 헌법에 보장된 노조의 활동에 대해서 대통령이 폭력배라고 규정을 하면서 네. 그 아래에 있는 제가 볼 때 거의 늑대와 이리 같은 거죠. 검찰, 경찰들이 달려들어서 노동자들을 폭력배로 네. 아니 적어도 20세기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의 생산의 힘을 통해서 그렇죠.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들을 폭력배로 몰아간다? 아, 그건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탑 스스로 갖다 부정하는 거거든요. 네. 아니 검사 나부랭이들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았습니까? 맞습니다. 노동자들이 낸 세금을 통해서 자기들이 월급 받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지금도 그렇고요. 아,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저는 근데 그런 자들이 노동자들을 폭력배로 몬다? 그들을 수사한다? 아, 제가 볼 때 이건 야만의 시대인 네. 거죠. 근데 네. 이게 우리나라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노동조합들의 파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네. 산업들이 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 네. 소위 이제 자본에 의한 폭력적인 진압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왜냐하면 산업 재편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는 산업 구조에 있는 소위 이제 제조업 또는 건설업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취급을 안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네. 하지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건물들은 네. 건설 노동자들이 네. 만들어낸 서울 시내 곳곳에도 보면 건설 현장이 지금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그 건설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재해를 당하시고 목숨을 잃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오히려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오히려 제가 볼 땐 건설 업체들을 절대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도급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최저 입찰가가 만들어지게 되고 네. 가장 낮은 비용으로 건설을 해야 되니까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 노동자를 쥐어짜게 되는 맞습니다. 예. 이런 구조 속에서 소위 건설 현장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데 모든 문제를 아무런 힘도 없는 건설 노동자들에게 또 노조에게 몰아붙이는 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전 풀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벼랑 끝에 있는 노동자들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아, 더 이상 어디를 가라고요? 죽으란 얘기입니까? 네. 이미 지금 그렇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노동자들이 발생한다는 건 네. 지금 건설 노동자들의 상황이 얼마만큼 열악하고 힘든 고비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십시오. 살아서 싸우셔야 됩니다. 아, 참 답답합니다. 예. 참 고기 맛을 본 짐승처럼 네. 윤석열 정부가 때만 되면 노동자들 공격해서 자기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얼마나 큰 벌을 받으려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저렇게 못해요. 네. 무서워서라도. 네. 하, 답답합니다. 진짜. 네.